장현입니다. 지금 식사 시간이 한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간단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 선배님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데는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핵과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흘려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을 하게 되면 곧 미국으로 간다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기 전에 이분에게 어떤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미사일 관계에 대한 확실한 우리 안보 집단의 어떤 이론, 결론을 그분에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우선 북한이 핵실험하기 이전에 작년도와 금년도의 안보 상황은 전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에 핵실험하기 전에 여러 매체에서 이번 핵실험은 위협의 차원을 달리하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핵실험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여러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과 지금 뭐가 다르냐? 이걸 확실히 알아야만, 그것을 인식해야만이 우리의 행동 방향이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요, 북한은 핵을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지만은 투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폭발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이번 핵실험을 한 이후에 북한 외무부 보도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위력이 보다 크고도 소형이고 경량화된 핵을 개발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중대한 결과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훈 선배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북한은 그동안에 쭉 핵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충분히 경량화, 소형화 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형화, 경량화 되려면요, 그 핵의 크기가 달라져야 되겠죠. 우선 그 크기가 직경이 적어도 1m 이하로 되어야 됩니다. 88cm 정도로 되어야 합니다. 직경이. 그보다 크면은 탄도미사일을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더 큰 것도 있으니까 실을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스카드 미사일 직경이 88cm입니다. 여기 실으려면 88cm보다는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게가 적어도 1톤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탄도미사일의 캐파시티가, 로드 캐파시티가 800km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800km 정도 이하로 되어야만 탄도미사일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카드 미사일을 실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됐다 한다면은 지금 스카드 미사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박지락 교수가 또 좋은 얘기를 했는데 노동 미사일도 한국에 충분히 때릴 수가 있다. 물론 고사하게 하면 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을 수 있는 무기가 개발이 되었다면은 이제 그들이 북한이 적어도 600기가 넘는 스카드와 노동 미사일의 거기에다가 탄도에다가 미사일을 장착을 했다면 언제 우리에게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이만큼 북한의 핵의 위협이 전혀 달라졌다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갖고만 있었지 투발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배치를 합계를 해가지고 배치를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협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이런 위협이 전혀 달라진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대응책이 나왔습니다. 박진학 교수도 대응책을 얘기했고 이들 대응책이 우리가 자세히 이제 보시면은 앞으로 우리가 그 대응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가 우리의 첨단 미사일을 가지고 타격을 한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핵은 핵으로만이 억제가 가능합니다. 핵 아닌 건 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핵을 보유했을 때에 핵 억지가 됩니다. 첨단 미사일 아무리 갖고 있어도 억지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핵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내면은 대단히 외교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내야 되느냐? 비정부기구에서 소리를 질러야만 합니다. 바로 우리들 재향민회 그 다음에 성무회 기타 언론 학자 국회에서도까지 얘기를 해야 합니다. 마침 송영근 장관이 여기 왔으니까 다행이에요. 국방위원회에서부터 얘기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핵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앞으로 대통령의 어깨에 힘이 실려지고요. 대미관계 큰 지렛대를 갖고 미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지렛대를 갖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핵개발을 한다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일본이 핵개발을 한다고 소리 지른 겁니다. 잘 됐다고. 지금 중국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여러분들 아시죠? 일본의 핵무장입니다. 일본이 핵무장하게 되면은 중국은 대등한 전력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대등하게 되고 거기다 한국까지 핵무장하게 되면은 중국의 전략상에 큰 차질을 가져옵니다. 특히 한미일이 핵을 갖게 되면은 중국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완전히 중국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한다고 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악몽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도 또 달라집니다. 한국이 지금 핵개발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다. 조야에서 소리가 지르고 있으니까 정부가 압박을 받는다. 그러면은 핵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용인 안 하려고 하겠죠. 용인 안 하려고 하면은 그때 우리는 이것을 지렛대로 해서 미국에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술 핵무기 가져와. 갖다 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 오해하지 마시거든요. 전술 핵무기 갖다 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옛날에 천발에 가까운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 그것이 북한의 도발에 억제가 안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갖다 놓은 전술 핵무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구라파는 그렇습니다. 구라파는 미국의 핵을 갖다 놓고 그 나라와 같이 공동으로 핵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그 나라가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양을 합니다. 권한을. 이런 권한이 있을 때 갖다 놓은 것이 의의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고 전술핵무기 갖다 놓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결의문에 보면 제일 마지막하게 사과를 잘 했어요. 전술핵 배치를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기에다 발언을 해서 넣어줘야 돼요. 유사시 사용권을 우리가 공유하는 그러한 전술핵무기를 가져와야 합니다. 전술핵무기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전술핵무기를 갖다 놓았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핵무선을 제공하겠다라고는 보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일단 억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 억지도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작년에는 그것이 핵무선이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닫아졌습니다. 핵무선도. 그래서 어느 국회의원이 찢어진 핵무선이라고 발언을 했더군요. 핵무선도 안정하지는 못합니다. 왜?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북한이 미 본토까지 완전히 핵무기를 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미국이 자기들 나라의 위협을 무릅쓰고 한국의 핵을 북한의 핵 공격을 보복을 해주겠느냐?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핵무선은 완전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갖다 놓았다면 우리가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을 때 이건 핵우산이 없어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 핵우산도 그냥 간단한 핵우산이 아니라 찢어진 핵우산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제는 완전한 핵우산, 완전한 핵우산이 되려면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유 권한을 가진다면 핵개발 안 하겠다 이렇게 소리 질러야 합니다. 일단은 핵개발 하겠다고 소리 질러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미국과 협상력이 생깁니다. 핵을 지를 때 해서. 그렇게 되면 전술핵물이 갖다 놓되 그냥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핵을 갖다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핵개발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또 핵개발을 하자고 해줬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 우리가 다 인정을 하죠. 그러나 우리보다도 어려웠던 파키스탄도 핵개발을 했습니다. 미국도 북한도 핵개발을 했죠. 우리는 현재 핵개발을 할 능력이 있습니다. 인적 능력, 기술도 있습니다. 자금도 있습니다. 다 하나 없는 것이 있어요.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작년도부터 2년 전까지 계속 이런 내용을 강조를 하면은 우리나라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핵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없습니다. 옛날 박 대통령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되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북한의 GDP의 39배 아닙니까? 우리 기술력 얼마 전에 국정원장이 얘기했죠. 단기간 내에 우리는 핵개발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제가 아는 핵과학자들하고 대담을 해보면은 우리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개발하자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됐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그런 기회를 가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전술핵 가져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술핵을 가져오자고 얘기하려면은 미국과 그런 협상을 하려면은 그 협상이 받아들이려면은 우리가 핵개발을 한다는 소리를 먼저 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로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결의문에 보면은 우리는 및 핵무장을 검토한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핵무장을 하자고 소리를 질러야만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박근혜 다가올 박근혜 대통령의 어깨에 힘이 실립니다. 미국과 협상이 그런 쪽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요. 그냥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핵을 갖잡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를 지금까지도 저는 확신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핵개발 역사를 연구를 해보면은요. 박 대통령이 핵개발을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하다가 미 7사단 철수함으로 해서 철수함에 따라서 안보를 위해서 핵을 개발하기로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개발 계획도 다 떨었습니다. 20KT 핵무기, 플루토늄 핵무기 81년 개발한다. 이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중단이 됐죠. 그러다가 다시 또 카터가 또 미 2사단마저 철수한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부터는 비밀리에 했죠. 물론 옛날부터 비밀리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노출이 돼가지고 나중에 비밀리에 개발을 했습니다. 하다가 아깝게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개발이 중단되고 말아서 개발이 안 됐습니다. 북한이 핵을 갖기 이전에 박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핵 개발을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제 그것만을 위해서 개발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의심을 가졌었는데 끝납니다. 네. 뭐 한 2, 3분이면 끝날 거예요. 뭐 걱정하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나는 아버님의 그런 핵개발
사상과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내가 외국 가서 어느 그 미국의 학자가 저보고 박정희 에러라고 하는 박정희 시대라고 하는 그런 책을 한번 보시오. 한 500페이지 되는 미국에서 발간된 하버드 대학에서 발간된 겁니다. 그 책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박근혜 씨가 인터뷰를 하는데 박근혜 씨가 정확하게 짚었어요. 우리 아버님은 71년도에 미 7사단이 철수할 때 핵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드 대통령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만일에 유사시에 미국의 핵으로 반격해주겠다라고 하는 보장을 받고 핵개발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터 대통령이 다시 미 이사단을 철수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전술핵을 철수하겠다라고 하는 지시를 했을 때에 우리 아버님은 다시 핵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한 것은요. 우선 우리 원자로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고 나오는 것이 폐기물 아닙니까? 소위 사용 후 핵연료. 그것을 다시 재처리하면은 프루토늄과 우라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우라늄을 다시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라늄 핵 원료를 만들거든요. 이걸 하는 사이클이거든요. 이것을 핵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박 대통령이 지시 몰래 지시를 해서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완성하기 직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나 그것이 상당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습니다. 농축도 되고 재처리도 하는 그 기술이 거의 우리 완전히 국산의 힘으로 국산 능력으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는데 돌아가셔서 거의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당선자가요. 곧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그걸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저 그 보도를 봤어요. 한미 핵개발, 한미 핵협정 개정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미뤄보면은 박근혜 당선자도 상당히 그 박 대통령께서 사실 핵개발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핵조기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고 또 말씀